여기서 또 누군가가 남자는 이런 남자는 이런 하지 마세요. 수익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만 봐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다. 아, 오늘은 1월 1일 특집! 또 나름대로 또 고생해가지고 자리를 또 잡아서 여기서 아주 족발과 육회와 우리 또 조니워커 시리즈 특집으로 한번 쫙 나열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뭐 돈이 아직은 없어서 불러는 못 넣고 아쉽고 그 특히나 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웬만하면 안 사먹어. 이거 사먹을 일이 없는데 진짜 비교 때문에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왔어요. 근데 이것들은 원래 장에 있던 것들이고 그린라벨이랑 골드 리저브는 저희가 사는 영상들이 숏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조니워커 그린라벨이 지금 100만 뷰를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이거 그게 아직도 아무도 댓글을 안 들어주는데 이거 왜 100만 뷰를 돌파한 거예요? 우리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우리 좋은 영상들은 하나도 안 보시고 왜 이걸 보는지 모르... 영상 컨텐츠 열심히 편집해놨더니 그건 안 봐. 그거 조회수도 안 나와. 아, 나 진짜 자괴감 느껴서 이거 진짜 요즘 포기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돈이 좀 되는데. 아, 이 숏은 돈도 안 되고 그건 아예 수익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만 봐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그리고 어쨌든 그린라벨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린라벨만 씨름하기에는 좀 너무 적적하고 의미도 없고 해가지고 한번 집에 있는 거 쫙 깔아봤습니다. 쫙 깔아서 오늘은 레드, 블랙, 더블 블랙, 골드 리저브, 그린라벨, 그리고 뭐 골드도 있고 블루도 있잖아, 그지? 골드도 있고 블루도 있고.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샀으니까 요거 요 다섯 종에 대해서 일단 비교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소개. 뭐 소개라고 할 게 뭐 있나. 뭐 조니워커는 워낙 다 전 세계 판매량 1위에 빛나는 조니워커 블렌딩 위스키계 뭐 그냥 거의 아마존? 애플? 그래. 갑자기 IT로 가는 거야? 어쨌든 블렌딩 위스키에서는 이제 뭐 독보적이니까 거기에 레드. 옛날에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을 설명했지만 레드하고 블랙밖에 없었대. 라벨이 이제 두 종이 그러니까 옛날이었고 그때는 블랙이 아주 그냥 최고급이었던 거야. 최고급 위스키 블랙은 예전에 옛날 먼 옛날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고 이제 더블 블랙은 이제 블랙보다 조금 더 스모키함. 그리고 골드는 나도 뭐 안 먹어봤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조니워커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특별히 블렌딩 된 거래. 그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골드 리저브가 있고 골드가 있어. 근데 골드는 내가 이거 18년 숙성으로 해서 나오는데 요즘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구형 보틀이 있긴 있겠지. 뭐 풍물시장이나 남대문이나 가면 있는데 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골드 리저브로. 그리고 그린은 요즘 핫한 그린. 그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어떤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나? 그린은 그러니까 이게 다 블렌딩은 여러 가지 뭐 그레인 위스키나 뭐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이제 블렌딩해서 만든 거고 그린만 독특하게 몰트 블렌디드 몰트 싱글 몰트 네 개 원액을 섞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탈리스커, 링크우드, 그리고 크라겐머, 그리고 쿠일라. 우리 다 아는 것들이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 난 조니워커 중에서 여태까지 내 블루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린이 제일 맛있어. 그러면 가격대가 어쨌든 대충 어떻게 됩니까? 가격대는 뭐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이 정도? 근데 이건 좀 다 너무 싼 가격으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4만원대도 많이 팔던데? 4만원대도 팔지. 4만원에 팔지. 근데 싸게 사면 3만 7천원, 8천원 사니까 싼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4만원 뭐 중반이야? 4만원 후반이지. 후반 뭐 거의 5만원을 5만 받았네. 이거는 이거 6만 7천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할인받아서 뭐 6만원대 샀던 것 같고 7만원대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 뭐 면세는 더 싸게 샀다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됐고
여기 이거 몇 년 숙성이야? 이거 모르겠고 여기 12년. 이것도 모르겠지만 이건 15년. 이거 몰트를 15년이잖아. 몰트가. 15년 이상 된 몰트 원액들을 집어넣고. 그거 치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 가성비가 뭐 위스키네. 맛도 좋아. 그다음에 이 오늘 조금 봐야 될 게 얘네 두 개. 사실 얘네는 이제 어쨌든 단계가 있으니까 가격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중점적으로 할래냐. 근데 이 블렌디드 몰트면 몽키숄더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쫄깃쫄깃해. 이거 재워 먹을래? 아니야. 우리 이제 그러면 하나씩 따라가지고 시음을 한번 해볼까? 블랙. 더블 블랙. 블루도 약간 이 색깔 병 아니냐? 그거보다 연하지. 그거보다 연한 거. 진짜 블루 색깔이다. 골드 라간 리서브. 또 이렇게 돼 있네. 위조 방지 캡이 있어. 근데 그런데 그린은 빡빡해. 좋아. 어 달달하고 좋다. 향에는 스모키함이 뭐 여기서 잘 안 느껴져. 아니 레드도 괜찮은데 오늘 먹으니까. 아 레드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네. 나 이 혀에 닿자마자. 약간 씁쓸함이 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씁쓸함이 고급스러움이 아예 없네. 약간 거칠거칠해. 거칠해. 거칠거칠해. 네, 의외로 지금은 딱 괜찮아. 약간 너무 입맛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레드를 드셔도 나는 나쁘지 않을 맞아. 수도 있겠다. 나는 블랙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나는 지금 차이가 너무 명확한데 레드에는 스모키 자체도 아예 안 느껴졌거든? 근데 블랙에서는 되게 밀도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바디감이 녹진해. 약간 좀 바디감이 훨씬 느껴지면서 그리고 피니쉬에 스모키가 은근하게 싹 빠진다. 그게 참 기분 좋다. 확실히 스모키. 둘이 비교했을 때 향은 거의 나지 않아. 날이 추워서 그런 것 같아. 그지? 향 맞는 게 의미가 크게 없네. 아 생각보다 이게 에어링이 많이 돼서 그런가 좀 오래됐잖아 이거. 그래서 그런가 스모키가 한 두 배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한 어떤 차이가 이렇게 되면 고기 굽는 거에 비유하면 좀 맞을까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그 불판 위에 굽는 삼겹살에 나오는 그런 향이라면 얘는 숯불에 구워. 아, 그 정도의 약간 좀 더 스모키가 뭐 갑자기 두 배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 좀 강해지는구나. 되게 부드럽게 강해져서 좀 더 그치 것 같아요. 부드러워. 그러니까 약간 스모키를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다. 생각보다 부드러워. 블랙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부드러워. 나는 오히려 그리고 미끄덩미끄덩한 약간 녹진한 게 좀 덜해. 오히려 이게 더 스무스해. 더블 블랙이. 에어링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면 블랙도 어느 정도 됐잖아. 그래도 더블 블랙 훨씬 오래됐지. 한 6개월 더 됐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물 한번 마시고 골드 라베. 아 골드 리저브 너무 궁금해. 지난번에 발렌했을 때 향이 안 났잖아. 집에서 먹었더니 향이 아 그래? 역시 추워서 안 돼. 향은 각자 집에서 맡아보세요. 저희가 안 돼요. 입김이 난다. 입김이 약간 꽃향? 프루티하고 약간 꿀? 꿀. 근데 아예 스모키는 완전 배제된 채 혀랑 입에도 달달함이 좀 느껴지고 완전 색깔이 다르구나. 나도 레드 한번 지금에 와서 먹어볼까? 거칠어. 다듬어지지 않는 맛이야. 이 날카로운 늘이 막 서있어. 그리고 막 매운 것처럼 매워. 약간 짜릿짜릿 그런 게 있네. 그치. 알싸함. 근데 확실히 부드럽고 정제돼 있고 약간 꽃향, 약간 시트러스 맛도 있고 꿀맛도 있고 좀 그런 약간 그쪽 계열이네. 그쪽이야. 약간 노리고 만든 것 같아. 약간 그치?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더블 블랙이 남자라면 얘는 여자.
굳이 그렇게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누군가가 남자는 이걸 대상 이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원래 그런 거야. 통상적인 성격이 원래 있는 거. 남자 여자를 규정할 거야? 그치. 어차피 지금 이거 보시는 분 95% 이상이 남자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하지. 블랙과 더블 블랙의 남자라면 얘는 이제 여자.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근데 이거를 가격은 또 고려해봐야지. 고려해봐야 돼. 그린 라벨이에요. 그린 라벨. 맛있네. 맛있지. 맛있어. 이 기조들이 야, 확실히 완전 달라 이거는. 이게 그냥 몰트 블렌딩 몰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끝향이 되게 진하게 쨍하게 오는 이 찐득하고 좋은 이 향.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거? 스모키가 왜 안 느껴지냐? 스모키보다는 피트 맛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더블 블랙도 약간 스모키함보다는 약간 피트 약간 그런. 왜냐면 이 편이 약간 그 피트라는 게 되게 요드 냄새라기도 하지만 소독약 냄새도 좀 나고 소독약 냄새라도 하지만 약간 탄 맛이 나서 좋거든? 그거는 그 소독약 냄새는 아니야 이거. 그냥 진짜 스모키. 스모키야. 이거는 나도 지금 느껴졌어. 약간이 있어. 코에서 뿜뿜 이제 피니쉬에서 계속 그 약간의 그 피트 향들이 은은하게 깔려 있는데 전혀 거북하거나 그런 건 없네. 나는 예전에는 되게 세게 봤는데 그때는 내가 술을 많이 안 먹을 때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지금은 되게 은은한데 피트가? 은은해. 말하면서도 약간 좀 나와. 일단 맛이 좋아. 너 그거 알아?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맛있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우리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어. 확실히 그린 맛있어. 이거는 약간 나쁘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맛있다. 그치. 다시 한번 먹어보자.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해. 그린 라벨 먹고 먹어서 그래. 맛이 있어. 확실히 맛이 있어. 그린 라벨을 먹고 보니까 골드 라벨 리저브는 더 달아. 단계 더 느껴지고 그린 라벨은 확실히 그 밀도감이나 이게 찌들찌들한 아주 좋고 맛있네. 뭐야, 바디감이 더 있지. 바디감이 있어. 바디감도 있어. 얘 좀 가벼워. 가벼워 골드 라벨. 아 이런 차이가 있네. 재밌네. 이 색깔이 다섯 개가 다 다르다는 다 게. 아니 근데 조니 워커가 맛있는 술을 만드는 게 확실하네. 그 명성이 괜히 얻어진 게 아니지. 사실 이거 200ml짜리 8,000원 주고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온 건데 이거 그냥 진짜 막 술 먹을 때 이 정도면은 굳이 뭐 조니 워커 블랙 라벨 안 가도 될 것 같은. 난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좀 고정관념이 되게 강했거든. 나도. 근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먹는 생각보다 괜찮아. 나쁘진 않네. 이거 2만 원대라며. 2만 원대. 22종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파이니스트랑 이거 넣고 다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었어야지 사실. 넣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취지가 저희는 가성비 위스키인가 숨겨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막 가성비 저가형 사지만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거. 근데 뭐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유명하고 워낙 다 아시는 건 많이 이미 드려보셨을 거예요. 위스키 하면 그냥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이야. 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찍었던 거라 이해를 해주시고. 자 총평! 오늘 조니 워커 시리즈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시리즈에 대한 총평이라보다 나는 그냥 골드. 골드를 맨날 물어보잖아. 재구매 의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구매 의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없어. 없습니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4만원대도 고민해보겠어 차라리. 4만원대면 나는 더블 블랙 살 것 같아. 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맞아. 고민한다는 게 그 의미. 맞아. 그러니까 약간 맛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약간 좀 포지션이 애매해. 포지션이 애매해. 그러니까 뭐 이게 부드럽고 조금 이렇게 달달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네. 빈풀 12년도 달달하고 부드러운데 그거 12,000원에 샀는데 500ml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 자, 이거는 6만원이고. 자 조니 워커 그린 라벨에 대한 재구매 의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뭐 항상 재구매를 해왔고 이거는 근데 나도 그동안은 조금 내 어떤 그 관심 밖에 수리였는데 이제 좀 들어왔어. 인싸로 들어왔어. 그래서 요거 좀 입력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게 100만 뷰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다른 유명한 술들도 많은데 굳이 왜 그린 라벨 그렇게들
별 영상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사는 영상이고 엄청 싸게 산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보는 거야? 아니, 아니 꽤 어쨌든 쪼니워커 시리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1월 1일 얘네들은 왜 안 물어봐? 네가 이것만 얘기 안 되면 안 그래? 뭐 얘기해 그 하나씩. 아니야 빨리 짧게 짧게 얘기해봐. 더블블랙은? 없습니다. 재구매 의상? 없습니다. 왜? 블랙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은 쪼니워커 블랙을 더블블랙 대신 살 거다? 그러면 레드는 재구매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블랙 살 겁니다. 아 네. 그럼 결국은 원래 하던 대로 블랙과 그린을 하겠네요. 답은 정해져 있었네요. 답정너였네. 근데 저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갑자기 구매할 일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술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하거나 편의점에서. 더블블랙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살 것 같고 그린라벨은 하나씩 사 쟁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 것 같아. 만약에 급하게 술이 위스키가 좀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 뭐 이렇게 좀 이제 해서. 근데 편의점 갔더니 얘랑 얘랑 있는 거야. 근데 가격 차이가 한 나겠지. 그럼 난 당연히 레드를 살지. 편의점에서 살 때는. 급하게 막 술로 필요할 때. 어쨌든 1월 1일 2022년도 대박 나시고. 쪼니워커 시리즈 관심 아니 얘네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달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한테 광고를 준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내 돈 내 사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대박나고 우리한테만 관심 주세요. 아 나 진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사는데. 아니, 지금까지 바나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근데 버틸만 하다 근데. 아 진짜 이거 깔깔이 아닐 것 같으면 진짜 나는 더블 블랙은 골드를 좀 많이 먹자. 그래. 골드는 진짜 우리 약간 리뷰 때문에 산 거잖아. 좀 라인 같은 거 진짜. 그린라벨 내가 먹고 싶어서 그거. 빡빡하니 아주 씨. 아니 저희는 육회도 있습니다. 아니 레드도 괜찮다. 괜찮은데 코 끝에 피니시에서 나오는 향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향이 하나도 없어. 이 맛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 알코올 쎄한 향도 막 나고. 그러니까 다른 솔직히 이거 저기 뭐야 700ml짜리가 27,000원 뭐 그렇지 26,000원인가 막 그렇지 않아? 그지. 싸게 사면 23,000원 이렇게 살 거야? 싸게 사면 23,000원.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나간다. 만원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존바 블랙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존바 블랙이 얼마야? 16,800원. 아 진짜? 레드가 얼마야? 레드는 12,000원. 아, 야 씨. 그래 존바 블랙이 훨씬 날 수 있어. 벨지도 13,000원이니까. 그치. 존바 블랙이랑 존바 레드랑 쪼니워커 블랙이랑 쪼니워커 레드를 한번 비교해서 찍어보자. 그래도 괜찮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도 사람들이 그 비슷하다고 궁금한 게 많아. 우리 그때 시음할 때 쫌바 블랙 괜찮았잖아. 괜찮았지. 근데 쫌바 레드는 좀 별로긴 했어. 근데 그 쫌바 레드보단 확실히 쪼니워커 레드가 훨씬 나아. 훨씬 낫지. 이거는. 아니 가격대가. 아 그렇습니다. 한 두 배 나. 근데 쫌바 블랙이랑 레드 아리까리한데. 난 쫌바 블랙이랑 이거 레드랑. 아 쫌바 블랙이랑 레드. 존바 블랙이랑 레드 아리까리한데 하면은 존바 레드가 있는데 나도 아리까리하다. 뭔 소리인지.